이렇게 이제 펜타토닉하고 일반 스케일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.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, 결과적으로 뭐 꼭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걸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송년회 발표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느냐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뭐 2, 3년 이렇게 이하 되신 분들은 여기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3년이나 이렇게 되셔가지고 좀 더 발전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단계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스케일에 손이 가게 돼 있고, 예를 들어서 뭐 E 마이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든지, 식으로 좀 더 변화를 주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야 되겠죠. 저는 이것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준을 이제 A 마이너와 C는 나란한 조니까 같은 스케일이니까 우선 A 마이너 C의 1형 펜타토닉 1형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딱 하나 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요건 다 아시니까.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라도레미솔라도레미솔라도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파와 C가 없으니까 파와 C만 또 넣어서 C 스케일을 1형에서 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. 요렇게 1형, 1형의 펜타토닉은 이거다. 1형의 C 스케일은 이거다 해서 딱 하나 이렇게 외워 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죠. 여기에 2형의 펜타토닉 요게 이제 2형인데 파와 C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외우고 C 코드를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3형은 뭐 펜타토닉 요거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거예요. 요게 많이 쓰이니까 10, 12, 10, 12, 10, 12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식으로 요것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래는 이게 요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D가 있잖아요. 요게 이제 C니까 요게 도니까 요런 형태의 펜타토닉을 요건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또 C 스케일 파와 C만, C만 넣으면 C 스케일이니까 요렇게 네 가지 형태, 그 다음에 5형 다섯 번째 펜타토닉 형태는 이런 C 코드가 있잖아요.
이렇게 짚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펜타토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또 파와 시를 넣으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다섯 개가 다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번 딱 외워 놓으시면 1형 1형의 C 스케일 그죠? 5형 이렇게 5형의 C 스케일 네, 똑같아요. 여기 1형이었죠. 그 다음에 요거, 요것도 아주 중요하죠. D 스타일의 C 코드. 요렇게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 C 코드에 이렇게만 스케일은 외워 놓으면은 모든 게 거의 아마 되지 않을까